민주학교를 비롯한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이 드림법안 통과를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림법안이란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등 합법 신분의 취득을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드림 법안은 2001년부터 매년 연방 상하원에 상정되어 왔습니다. 2009년에도 지난 3월 26일에 상원과 하원에 동시 상정되었습니다. 캠페인을 펼치는 단체들은 20명의 상하원 의원을 방문했습니다. 의원들은 사안의 시급함을 인식해 청소년들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칠 것을 주장하며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는 LA, 워싱턴 DC, 시카고 등에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가장 큰 성과가 있었다면은 의원 사무실 방문한 다섯 군데 중에 세 군데가 저희 방문 이후에 드림 법안에 지지를 표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커뮤니티에서 의원 사무실에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활동을 계속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 전역의 170만 명의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을 드림 법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매년 6만 5천 명의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으나 재정보증 및 거주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추방을 두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경우 5명 중 1명은 서류미비자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격에 부합하는 서류 미비자 학생들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들의 꿈을 향해 한 발 더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KTN 뉴스 이사면입니다.